안녕하세요. 사인 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프레드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스켈레톤 리뷰를 할 겁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시네요. 뭐 오늘 빨리하고 어디 가려고 하시나 봐요. 아니 배 아플 것 같아서. 장이 요새 안 좋으시죠? 네, 뭐 나이가 드셔서. 너 뭘 늦게 왔더라? 하이라이프를 사시는 짱총님이. 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로우라이프. 알라롱님께서 하이라이프시죠? 아 지금은 과연 이게 어딜 봐서 하이라이프야? 미드라이프. 미드라이프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우 미드라이프. 저희는 하이라이프 없네요 아무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우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는 로우라이프지만 하이라이프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오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스켈레톤을 리뷰해 볼 텐데, 프레드릭 콘스탄트라는 브랜드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브랜드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액세시블 투 럭셔리잖아요. 한글로 직역하면 접근 가능한 럭셔리.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프의 의미는 뭐 상류 생활이지만 꼭 그 비싼 물건만이 하이엔드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 담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하이라이프가 아니니까 로우라이프가 본 이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는 그렇다는 의미죠. 브랜드가 의도한 것과는 상당히 뭐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일단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그런 컬렉션이잖아요. 2020년에 나왔지만 최초의 모델은 1999년에 나왔습니다. 2020년에 나온 하이라이프는 과거 1999년 모델과 다르게 새로운 시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이제 그 알피나라고 하는 스포츠워치 브랜드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프레드릭 콘스탄트 내에서도 이제 뭔가 스포츠워치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하이라이프를 통해서 이제 조금 최근 유행에 맞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모델을 내놓고 스포츠워치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거 또 나오자마자 반응이 꽤 좋았죠. 뭐 기본형은 물론이고 퍼페추얼 캘린더나 월드 타이머 그리고 퍼페추얼 캘린더 투르비용까지 빠르게 확장해 나갔고, 지난해에 오늘 소개해드릴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스켈레톤을 선보였었죠. 오픈 워크 가공한 무브먼트를 다이얼로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무브먼트 가공에 좀 더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 비용이나 그 제작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뭐 수준급이나 뭐 하이엔드에서 많이 선보이는데,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그 자신들의 기조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에 그 스켈레톤 모델을 선보인 거죠. 아, 이렇게 그린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걸 열면 또 있습니다. 네, 반복 학습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리브 유어 패션. 네, 너의 열정을 살려라.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열면 오늘 리뷰할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스켈레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리뷰했던 시기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오른쪽에 추가로 제공되는 스트랩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을 열면 뭐가 좀 이따가 없는 것 같죠? 네. 색자는 뭐 그냥 어차피 신경 안 쓰잖아. 리뷰에도 없다고 저기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없으면 일단은 잘못 받은 거니까. 네. 요청하시면 됩니다. 워런티 액티베이션 이라고 하는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워런티를 여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보니까는 한정판이더라고요. 888개 리미티드 에디션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보증서 같은 게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몇 번째 모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직경 41mm에 두께는 10.84mm입니다. 그리고 방수 사양은 50m입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틸이죠. 검정색 장갑 위에 올려놓고 이 모델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반짝반짝하네요. 전반적으로 무광이 우세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둘이 반반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어라인 가공을 한 부분도 조금 반짝이는 느낌이 드는 헤어라인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젤이나 이제 가운데에 있는 링크들은 유광 가공을 했는데 살짝 하이폴리싱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계가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하이라이프를 지향하는 그런 디테일이 느껴집니다. 스포츠워치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형태가 일체형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래서 러그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 부분이 뚜렷한 경계가 없이 케이스에서 바로 이제 브레이슬릿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1970년대에 이미 유행을 했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시계들 중에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모델들이 여전히 인기를 잇고 있고,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그 형태를 많이 답습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도 이제 그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러그라고 생각할 법한 요기 부분을 보시면 약간 보타이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바로 브레이슬릿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면으로 구성된 케이스이긴 한데 면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입체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은 비교적 심플한 케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완전히 유광 가공을 했네요. 정말 번쩍번쩍하네요. 미래의 짱총님의 머리 같습니다. 머멀. 저는 아니에요. 아, 뭐죠? 풍성하잖아요, 저는. 클래식한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의 기능할 수 있는 뼈대만 남겨놓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은 그 무브먼트의 브릿지 형태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스켈레톤 원하는 네, 지구본의 좌우선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가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요거는 하이라이프 컬렉션의 관통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모델은 다이얼의 요 패턴을 새겨서 나타납니다. 이제 스켈레톤으로 옮겨오면서 부품의 축이나 이제 주요 부품 위치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의 설계를 새로 했다 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일반적인 다이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미니 인덱스와 그다음에 초 인덱스가 있고 근데 12시 방향의 가장자리에 프레드릭 콘스탄트 데네브라고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게 좀 더 저도 볼 때 좀 독특했는데요. 보통 이런 모델의 경우에는 그 로고를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스켈레톤 모델에서 로고가 감상의 재미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쪽에 작게 매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켈레톤 무브먼트 사이로 부품들이 이제 대부분 다 보입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에는 밸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5시 방향에는 배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스프링이 보이고 있고 11시 방향에 지금 뭐가 이렇게 계속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제 이 부분이 팔레포크입니다. 팔레포크가 있고 이제 팔레포크 아래쪽에 케이프가 보이는데 시계의 구조도 즐길 수 있고 시계가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스켈레톤의 이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켈레톤 가공한 플레이트를 보면은 약간 좀 어두운 색깔로 처리를 해서 시계 다이얼과 이제 톤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네, 골드색의 로터와 함께 조금 더 어둡게 무브먼트의 플레이트를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 브레이슬릿은 보시면 네, 이제 가운데 직사각형의 굉장히 반짝거리는 그런 링크가 있고 유광 가공을 한 H 형태의 링크가 감싸고 있으면서 브레이슬릿을 구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스프는 이렇게 좌우에서 펼치는 버터플라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닫을 때는 네, 로고가 없는 부분을 먼저 닫고 로고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닫으면 네, 클라스프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펼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클라스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브레이슬릿에서 언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요거 퀵체인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게 좌우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네, 당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브레이슬릿이 풀어집니다. 끼울 때는 반대로 오므린 상태에서 끼워놓고 손을 떼면 착착 하고 닫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켈레톤 무브먼트는 칼리버 FC310인데 매뉴팩처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이제 뭐 즐겨 사용하는 범용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무브먼트를 오픈워크 가공 처리한 거죠.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VPH, 파워 리저브는 그 베이스와 동일하게 38시간입니다. 뭐 셀레타 베이스의 무브먼트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과거에 설계된 그런 무브먼트이다 보니까 뭐 안정적인 측면은 계속 사용을 해와서 검증이 되었지만 파워 리저브가 조금 짧다라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크류다운 방식은 아니고요. 스크류다운 방식은 아니고 또 데이트 기능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크라운 포지션은 0과 1입니다. 바로 와인딩을 하면 되고요. 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와인딩을 하면서 이 5시 방향에 있는 메인 배럴이 감기는 게 보입니다. 필요 맞출 때는 한 칸 당기면 되고요. 당기자마자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시분침이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뭐 조작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작이 완료되면 크라운을 넣어서 크라운 포지션 0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컬러가 티타늄 컬러 같습니다. 그 PVD 코팅을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했습니다. 표면 가공도 유광은 배제하고 전부 다 무광으로 처리해서
티타늄의 느낌을 내게 했습니다. 41mm여서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가 소화할 수 있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케이스 지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두께도 10mm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 각도에서 보니까 인덱스와 스켈레톤 무브먼트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러버밴드입니다. 이지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브레이슬릿하고 이제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된 이 두 부분을 잡고 끼워넣고 그냥 릴리즈하면 되는데 네, 조금 힘을 줘야 되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프레드 콘스탄트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스켈레톤을 살펴봤는데,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스포츠워치에 이제 또 스켈레톤 다이얼을 접목했기 때문에 뭐 요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지 체인지가 가능한 브레이슬릿과 이제 추가적으로 증정하는 러버밴드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런 스켈레톤 모델은 1000만 원대 이상의 시계를 선보이는 브랜드에서 주로 선보이죠. 그래서 가격이 뭐 꽤나 높은데 요 모델은 또 프레드릭 콘스탄트답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오늘 리뷰한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337만 4천 원입니다. PVD 코팅으로 티타늄 느낌을 낸 모델은 348만 9천 원입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이라이프 오토매틱 스켈레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